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투자증권 최현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CPI 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 5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지금 CPI 11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2% 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좀 상승폭이 일부 좀 반납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11월 물가 지표가 뭐 그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핵심 물가 상승률이 전월 그러니까 10월 달보다 그리고 또 시장 예상했던 수준보다 하회하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데 좀 일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미 연준의 어떤 물가 안정 목표치와 여전히 괴리가 크다라는 점이 좀 시장 참가자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새벽에 발표되는 12월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연 이제 어떠한 의견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좀 일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금리도 내려갔고 달러화도 더 약세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국내 증시에는 오늘 뭐 긍정적인 뭐 어떤 영향 혹은 좀 장 초반의 어떤 상승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FOMC에서 50BP 인상의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12월 달 이제 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잡아두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최종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FOMC 회의에서는 뭐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가 금리 전망 점도표 조금 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인플레가 이제 완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역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한 여건에 있고 또 경기 일부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도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5%가 넘어가는 어떤 수치만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안도랠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중간값도 이제 크게 상향이 됐고 또 경제 전망 역시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좀 시장이 한 번 더 좀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